이 책에 옮긴 이 후기를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마감 마녀들이 번역 출판이라는 공통장에서 어떻게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내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3시 10분입니다.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통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직접 발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그 질문을 올리시기는 동안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발표자분들도 미리 질문을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답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캘리본과 마녀 이 책, 캘리본과 마녀하고 이 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박혜민님, 이유정님 두 분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번역해주신 신정 선생님께서 제일 답 잘해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비아 페데리치가 이 책의 서문에서 사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기보단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더잘 말씀해 줄수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좋고, 또 이제 역자분들이 저 말고도 여기 와 계십니다. 김정현 선생님과 또 김예나 선생님과 제가 문주현 선생님 이름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분들이 대답을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오늘 발표해주신 선생님들도 괜찮고, 번역을 같이 해주신 마감 마녀들 중에 한 분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앞에서 이미 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같아요. 네. 더 이제 추가해서 부족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얘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고. 캘리본과 마녀를 좀더 대중적인 그런 글로 옮긴 것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두 분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마녀사냥은 대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가? 최유정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혹시 최유정 선생님 더 덧붙일 부분이 있으실까요? 구조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수탈이라고 하는 양식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빼앗는 거니까 뭐 제도를 통해서 뭐 임금을 얼마로 책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폭력 장치들과 이 수단들이 이제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그 꼼짝 못하게 하는 정신 혼비백산에서 이제 저항을 되게 무력화하고 봉쇄하는 장치로서의 이제 수탈폭력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주인들이 다시 전쟁이 끝내고 이제 돌아오니까 노예들이 저항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이 전술도 익히고 이제 주인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같이 저항을 하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주인들이. 저들이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고 여겼던 나의 가축에 불과했던 노예들이 저항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이제 멘붕에 빠져서 칼을 들고 막 싸우는데 계속 밀려요. 노예들은 엄청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사기가 충만한데 주인들은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이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그 주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잠깐 정신을 차려. 우리가 왜 쟤들하고 칼을 들고 같이 싸우지? 우리 저들은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울 적이 아니야. 옛날에 했던 대로 하자. 하고 채찍을 들어. 라고 이제 채찍을 이렇게 꺼내거든요. 근데 노예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예, 채찍 앞에서 갑자기 이제 그 공포가 밀려들면서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던 이제 노예들이 다 이제 와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채찍의 공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수탈에는 반드시 이제 폭력이 필요하고 이 장치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들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겁에 질려서 못하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폭력들이 필요하고 계속 동원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신지영 선생님. 네네. 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여서 반복이 될것 같긴 한데, 식민지적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식민주의라는 게 지금도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프론티어를 만든다라는 것이 뭐 옛날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영토를 정말로 식민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되게 분열시키는 방식인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힘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렇게 밖으로부터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을,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이 훨씬 더 합법화된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김예나님 번역한 부분하고 좀 많이 닿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번역하면서 그 부분 번역할 때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대중미디어 같은 것들이 아닌 척 하지만 사실 폭력을 굉장히 선동하고 있다. 이건 거의, 폭력, 성폭력을 하라는 방식의 선동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느껴졌었던 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보충이 있다면 조금 말을 보태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두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이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수다가 가십이 사실은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보충하실 게 있으면 예나님 혹시 말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연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번역했던 김예나라고 하고요. 정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근데 미디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약간 문화 연구자라서 많이 보긴 하는데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정말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형태의 가십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은 그 페미니스트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낙인 찍어가지고 유튜브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여자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 뭐 퐁퐁남이 되지 말자 이런 형태 계속 변주돼가지고 현대적인 버전으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참 되게 옛날 얘기부터 하는데 엄청 현재적인 그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항상 참고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이수영 선생님. 저도 이제 답이라기보다 보충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인데요. 이제 있다 보면은 고대 때부터 이제 폭력은 계속 있어왔고 이제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있어왔다 인 거하고 특히 이제 마녀 사냥을 자본주의와 연결한 특별한 다른 구조적 폭력으로 해석하는 거는 분명히 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수초 축적과 마녀 재판을 연결하는 지점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물론 여자는 사피엔스의 역사상 계속 있어왔지만 그런 그 단어의 여성과 다른 이제 다른 의미 다른 인구군으로서의 여성의 탄생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런 폭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전쟁 경제나 채굴 경제의 강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 어디서 제 목소리가 울리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그 책에도 나오듯이 이제 UN이 완전 모른 척하고 있다. 그 목소리들을 여성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자고 하면서도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UN뿐만 아니라 제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도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 페데리치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강성숙님과 혜연님께서 해주셨는데, 마녀사냥이 공통장애 파괴와 함께 진행된 것이라면 그 공통점을 장을 여성의 연대와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비슷한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공유제를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축하는 흐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답을 해 주실까요? 아까 그 신정 선생님 발표문에서 뭐 어떤 링크 같은 것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정 선생님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이 공간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비아 페데리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어떤 구성물로서의 여성이라고 할까요? 그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여성의 신체가 재생산과 또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재생산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던 존재들에 대한 전유와 박해와 수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식이 단순히 어떤 그 노동력의 착취하고는 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이제 최효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수탈이라는 점하고도 통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전유의 방식들 그 무어의 책에 나오죠.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의 착취와 전유를 구별하면서 그러니까 삶 전체를 착취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링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 위에서 어떤 운동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효정 선생님께서 저항과 돌봄을 같이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도 그런 맥락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비아 페데리치가 전개하고 있는 한세 가지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같이 찾았고 나중에 출판사에서 또 찾아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기, 저보다는 사실 김정현 선생님께서 훨씬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돌을 다른 데로 던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김정현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화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정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각주의 그 책에 보시면은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하고 관련 부분의 각주를 달기 위해서 저희 출판사 편집부에서 열심히 찾아서 달았으므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최우종 선생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쟁점과 관련해서 좀 더 그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지금 그 질문의 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다시 뭐 그 사례 현재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였나요? 네, 네, 그 어떻게 이제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아, 공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까 이제 하나 그 전에 이수영 선생님이 그 고대로부터 여성의 폭력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이것과 이제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강조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아까 이제 고대 사례를 얘기한 거는 그 고대로부터 그냥 이게 보편적 형식으로 여성 그 차별이나 혐오가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대에서도 채굴 경제와 전쟁 경제가 이제 강화되는 그 제국주의에서 그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가중되고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사실 고대에서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우리는 이게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들으면서 설명하고 싶었고요. 공통장을 만들어간 사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사파티스타나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이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랙팬더당의 사례 등등이 또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사례와 함께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빨래터 막 여기 사라진 것 중에 선술집 빨래터 이제 이런 건데 이것들이 이제 사라졌다고 여성 공론장으로서 안전한 또 공론장으로서 사라진 공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90년대 이후로 그 공동체 파괴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공론장 파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론장이 굉장히 제도화된 뭐 거버넌스나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시민사회도 맨날 포럼이나 뭐 토론회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 나가는데 페데리치의 어떤 제한적 영감을 따라가자면 예전에 있었던 고여있는 우물과 같은 빨래터와 같은 지역 공론장과 제가 마지막에 안전한 장소라고 썼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제에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8년 정도 같이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여성 동지들이 있고 책 이전에도 공교롭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이제 지역에 와서 만난 주민들인데 본인들을 마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 마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녀적이기도 해요. 보면 이제 그 FTA를 통해서 금지된 토종 씨앗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파종하고 채종하고 또 이어가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전래동화 그리고 토착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어린들과 함께 읽어가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거든요. 근데 공부해서 막 알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 모임이 이제 8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좀 돈독해지면서 이제 단단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장 말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필요한 하고 절실한 공간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또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삼자론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세 명 만들면 된다. 혼자서는 그게 삼자론이에요? 네. 혼자서는 위험하고 또 무섭고 시작하기 힘든데 둘이서는 시작할 수 있고 근데 둘이 하다가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모험이 안 되잖아요. 세 명은 완전수다. 세 명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든든해진다. 그래서 세 명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삼자론을 주장을 하고 구멍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체제의 장벽을 거대한 장벽을 이제 앞에 두고 이거를 다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고 되게 겁나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교체 차원에서 체제 전환이나 체제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구멍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각자 선 자리에서 우리가 구멍 내는 일은 할 수 있다. 근데 구멍을 혼자 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세 명이서 내고 콩새알하고 마찬가지인데 삶이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반대쪽에서도 이제 내고 있고 그 구멍이 작은 구멍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는 그 구멍들이 사실은 이제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것이다. 그런 균열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자라고 어디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한 다른 모임에서 오신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세 명을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이 뭐냐면 구멍이라 하더라고요. 그분도 들어보셨는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야금야금 해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걸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여성 연대 전략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빨래터도 보이지 않고 선술집에서 하는 이야기도 뭔가 위력적이진 않은데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통제될 수 없고 근데 그것이 여론, 세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회 공기와 압력에 계속해서 막 퍼져나가는 그 발효 효모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유형의 활동들에 특히 이제 더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서 위험한 존재로서 이 여성들을 반드시 이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끔 다 이제 끊어내야 됐던 해야 됐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공통장을 아까 제가 다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공통장도 있고 금방 말했던 이제 그 담론의 공통장, 대화의 공통장도 있고 여러 공통장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야 되고. 그냥 이제 그 페데리체 저는 좋은 게 수세적으로 이제 이 방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를 내세우면서 공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공세적이라는 것이 되게 막 파괴하고 이렇게 남성적인 어떤 공격성이 아니라 그 역능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좋거든요. 네. 혹시 도움이 되셔서 정했지만 삼자론과 구멍론으로 네. 우리의 공통장을 예, 탈환하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 네, 큰도움이었습니다. 네. 최정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돌을 던지고 그냥 끝낸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멍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번역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갈등하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탕이 어쩌면 구멍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은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페데리치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비아 캄페시나나 사파티스타나 무토지 농민운동 이런 것들은 시기와 장소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공통점으로 그냥 좀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여기 이제 책들을 좀 공유 드렸고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성이라고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인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기보단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맺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들을 뭐 사유라든가 혹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리듬감 때문에 이 운동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특성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저한테는 들어서요. 앞으로 어떤 방식의 그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까 그 금지된 씨앗 같은 걸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삶 전체를 생각할 때 그 구멍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고민의 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비아 페데리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 사이트들로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시 한번 그냥 화면 공유로만 살짝 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 이 선언문인데요. 이 선언문이 이 얘기됐었던 이제 2022년 12월에 있었던 그 국제 여성 대회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주제가 식민주의, 채굴주의 비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언문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 페데리치가 이 책에서도 앞으로 새롭게 그릴 연구의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린다 그런 시도들의 밑그림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있어서 넘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동물이라든가 그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마녀사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참고해서 이런 페데리치의 2022년 마드리드에 있었던 식민주의, 채굴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그 사이트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또 하나는 이두 번째로 제가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뭘 공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라는, 제가 한국어로 이게 나와서요. 근데 어쨌든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일종의 교육학이나 새로운 알무로 조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최우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명이 모여서 구멍을 만들 때그 구멍의 역사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육하고 새로운 알무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현재적인 작업이기도 해서 그 작업들을 이런 플랫폼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하고 연결시켜가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마녀사냥에 대한 새로운 페다고지, 교육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연대 같은, 전쟁 반대에 대한 같은 것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여성들 그리고 내부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나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거에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마녀사냥이 어떤 선들을 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의미에서는 푸틴의 전쟁인데, 그것이 한국에서 보도되는 방식들은 때때로는 전쟁 상황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저항의 이란 단체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전쟁 반대를 하는 페미니스트에게 동감해라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저항하고 또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닐까 하는 지점에서도 이세 가지 활동들은 지금 페데리치가 하는 활동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맥락에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 이동권과 그 장애 권리 입법, 그러니까 권리 예산에 대한 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쉐어의 그 재생산 권리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사실 마녀들이 그 임신 낙태에 대한 어떤 그런 암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마녀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함께 이야기해 볼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막더 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서 삼자론과 구멍론이 엄청 인기가, 3인 구하고 싶은 분막 구하시고 지금 반응이 좋네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먼저 볼게요. 혹시 송미나님 질문 있어서 아까 마이크 켜신 건가요? 맞다면 지금 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니신가요? 네. 고영남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성기 훼손 정도로 지칭되는 여성 할례는 그저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행위로서 여성 집단에 대한 지속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논의되는 마녀사냥이라는 정치적 개념에 포섭되겠지요? 할례가 지속되는 계기, 그 요소와 이 책의 마녀사냥의 계기 어느 정도 동일한지는 더 탐구해야겠지만요. 라고 여성 할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답을 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당연히 연결이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걸 아주 치밀하고 이렇게 좀더 풍부하게 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가지 덧붙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유엔에 대한 비판이랑 좀 제국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백인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사실은 페데리츠에게는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는가.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운동 안에서 왜 그런가.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되게 낡은 것이거나 후진적으로 보여질까봐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문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성 신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뭔가 되게 옛날 것을 얘기하거나 되게 후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할례야 뭐 이런 이야기의 반응들을 듣는다거나, 혹은 좀 잘못되면 제국 페미니즘 안에서는 저 뭐지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어떤 전통적인 맥락들과의 접점에 대해서 좀더 섬세하게 안전한 공론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면 그것은 바로 뭐 가부장제야 이렇게 그냥 말해 버림으로써 사실 페미니즘의 젠더적인 문제는 보면서 인종이나 식민주의 문제는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양쪽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양쪽을 어떻게 같이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페데리츠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접근해 갈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하나의 실천적인 예로서 마녀 사냥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 사실 그리고 많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작은 마을들을 연결시키는 것,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다른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연결되고 함께 얘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접점에 대한 그 생각이 필요하다,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감사합니다. 마녀사냥도 사실 이렇게 페데리치의 작업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계속 종교적인 박해나 관습 정도로 이해됐을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봐왔듯이 그런 종교적 관행이나 박해가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잠깐 네, 요 전 선생님. 마녀 사냥 아니 할례하고 할례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저게 무슨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구닥다리 종교적인 무슨 폭력 이런 게 아닌 것이 며칠 전에 어떤 활동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작은 마을 이제 그 지방에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못 산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같은 학급의 남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뻔히 아는 같은 학급 남학생이 알바하는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사는 게 싫어서 생리대를 구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그런데 아우 뭐저 생리대를 사는 게 무슨 중범죄도 아니고 생편일도 아닌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어린 여학생 지금 세대인 여학생들도 그런 문화 에 속해 있나라고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 할례 같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비가시화하거나 이제 수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같은 학급 남학생 알바가 쟤 어제 내 일하는데 와서 생리대 사갔다. 뭐쟤 생리 중인가 봐서 키득키득거리고. 이제 그런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여학생들이 이제 꺼려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판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생리대를 할수 있는 익명화된 대도시가 아니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키득거림이나 이제 그게 더 강하고 계속 얼굴을 마주 봐야 되니까 더 자신의 몸을 비가시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스스로
제거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저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옛날 일도 전혀 아니고 지금 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막 21세기 10대 소녀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았어요. 그 얘기 딱 듣고. 네. 생일때는 꼭 까만 봉지에 싸서 와야 되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화 이와 관련된 또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 김은영 님께서 소비의 노예, 상품화, 탈정치화, 정치의 무관심, 자녀 교육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는 여성 등 남성과 더불어 살기도 힘들지만 이런 주변의 여성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많이 좀 답답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3인을 마음에 맞는 3인을 구성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네, 3인을 구성하는 네. 것도 되게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막 좋은 예들을 생각하시는 동안 그냥 잠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 말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줄 때에는 제가 그거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을 긋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인용한 부분 있었잖아요. 이 서로 되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도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죠, 현재가. 근데 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그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성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무너졌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거나 가까운 곳과 경쟁하거나 가까운 누군가가 속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데리치가 마녀사냥이라는 걸 들어 올려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지점을 보자 이 분열시키는 날조 전략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3인을 만들고 그 3인이 서로 다른 3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그 뭐 자녀의 인생을 갈아넣는 그런 여성들 또한 그러니까 마녀가 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더 올라온 질문은 없고요.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 중에 김수정님께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과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고민을 주셨는데요. 제가 해야 되나요? 과거로 나아가자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시간성 자체도 사실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시간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보적 세계관이 샤리바리, 뭐 가십 이런 것들을 다 미신, 무지몽매함으로 이제 몰아넣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사실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동체 자원들을 파괴하고 폭력을 정당화했던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제 과거로 나아갈 수도 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탑화되어야 될 것, 혁파되어야 될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혁신주의, 신자유주의가 특히 더 그런 시간관을 우리한테 강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 반성할 것인지는 빼버리고 낡은 것은 다 그냥 밀어버리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그 양식을 우리한테 계속 이제 강제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그 분리 전략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더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냥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 페데리치는 이제 가시화된 폭력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화된 폭력은 그만큼 인지하기도 쉽고 물론 은폐를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또 우리가 거기 그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기도 쉬워요. 문제를 인식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도 와 이런 일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목격하듯이 생생하게 느꼈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 전략과 포섭 전략 이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만큼 맞서 싸우기도 힘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 잠깐 언급했던 뭐 예멘 난민 입국 당시에 페미니스트 안에서도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었고 예를 또는 이제 우버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막 고발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조직하고 노동권을 쟁취해 나갈 때 어쨌든 그 택시가 여성들한테는 또 안전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제가 참여했던 한 회의에서는 석탄 노동 발전 노동자들이 탈석탄에 이제 기후정의 운동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화물 노동자도 그 유류세 반대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기후정의 운동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할 때 석탄 노동자들은 그 대의 그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화물 노동자들은 아직 모르겠다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가시화된 폭력에 맞서는 것과 함께 똑같이 이제 경계를 하면서 폭로하고 연결하고 연대하는 연대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포섭 전략이 정말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녀의 이를 뽑고 손발을 자르는데 이렇게 직접 자르는 것 이상으로 그 순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전략을 오랫동안 이제 그 백인 페미니즘, 주류 페미니즘이 펼쳐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희생자와 연대하고 애도하고 아까 그때 수세적이고 되게 방어적으로 뭐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희생자를 단지 희생 당한 자로서만 이렇게 이 규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타자화하고 대상화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던 운동들에 있는 이 포섭 전략이 있는데 이런 그 순한 페미니즘 아까 제 발제문 끝에 있는 이제 착한 가부장제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폐기하도록 만드는 포섭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지금은 전선을 좀 가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하여 삼자론과 구멍론 다음에 이제 발효론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 발효체가 되어서 서로를 감염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염이라는 말도 면역화된 어떤 이제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에서는 되게 위험한 이제 말이고 감염으로부터 이제 이 안전한 이 질서 있는 공동체를 무결한 공동체를 이제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만 거기서 적극적으로 감염된 자가 되어서 서로를 감염시키고 감염시키는 그런 예, 발효의 역할들을 하자라고 하는 발효론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발효 한 번 더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 선생님 마지막 발언까지 해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목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배달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로 서로를 감염시키는 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최효정 선생님이 마지막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발언으로 이어갈까 아니면 꼭 이 질문은 난 꼭 해야겠다 하는 분 계실까요? 네, 3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수영 선생님, 신지영 선생님 혹시 아까 발표 때 못하신 이야기나 지금 떠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발언 아니 마지막 발언인 거 좀 이상하지만 정리 발언 네 정리 발언 네
방금 최효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폭력을 하면 폭력 얘기나 이제 피해자 얘기를 하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대상화하는 그 틀 안에 피해자를 그냥 놓고 바라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생리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깔창 생리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렇게 무력하고 가난한 소녀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그 소수자의 정치가 이제 가해자 프레임 안에 이제 계속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난하고 무력한 소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깔창을 생리대로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가시화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적 주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의식적으로 그들이 이제 막 나는 저항자야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꿔서 자꾸 바라보는 입장이 필요해서 온정주의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치 유니세프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뭐 돈을 더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수혜자 입장에 틀로 계속 그냥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폭력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가해자의 프레임 안에 계속 피해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주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오늘 읽으면서 제목을 바꾼 것이 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맞아. 마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저항자이었구나. 한끗 차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온정주의적인 복지적 차원의 뭐 여성가족부 이런 이름, 뭐 유니세프 이런 이름으로 여성, 폭력의 이 확장성을 가두려는 쪽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녀라는 새로운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예, 좀 더 저항적 의미가 들어간 마녀라는 이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환영한다 이러면서 마지막 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줄 몰랐어요.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욕망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는 오늘 같이 해주지 못했지만 또 한 명의 역자가 있고요. 그 역자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저한테 깊이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데리치가 마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녀들이 정말로 그 책 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 어떤 다른 집에 가서 동물을 훔치고 폭력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 여성만, 그러니까 피해자 마녀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 피해와 가해가 이제 굉장히 중첩된 어떤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봐야 할 것은 그들의 분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그렇게 못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지점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항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소소한 범죄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범죄자처럼 보이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아쉬움이 많고 반성도 많이 하는 지점입니다만 난민이라든가 이주민에 대해서 활동들에 계속 참여를 해왔었어요. 근데 현장에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자의 형상으로만 그려지거나 그런 식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선량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마이너리티나 마녀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힘을 주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정 선생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그 책 157쪽에 너무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새로운 공동체주의의 형태들은 여성이 자식이 없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더라도 또는 남편이 죽고 보호해줄 남자 후손이 없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동체주의의 형태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157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발표와 또 질문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우리의 앎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진정한 마법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는 그런 공통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발표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참여해 주신 분들 이 일요일 시간에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공통장을 또 열어주신 갈무리 출판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내사항은요.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만유의 후손들이다 와 또 갈무리 출판사 도서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쯤에 여의원에서 우리 시대의 마녀들이라는 책이 또 출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3인 꼭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3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발표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 덮고 오늘 이 토론을 다 마친 시간까지도 쿵쾅거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건강에 무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 심장 펌프질 때문에 건강해지는 발효를 정말 네. 끝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